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따라 상승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장은 반대로 좀 하락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개별 종목에 좀 주목하는 장세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워렌 버핏이 이번 브라질 은행에 투자한 것이 또 폴리곤이라는 회사와 협업 소식을 듣고 또 폴리곤이 크게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일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없다가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골드 이제 상장 폐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중국계 관련 코인들이 덩달아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말 사이에 굉장히 뭐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뭐 그냥 관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뭐 이런 작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펌핑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 펌핑이 가끔씩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속에서 기회를 제대로 잡으셔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무료 방송도 진행하니까 투더글루브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굉장히 네. 저번 주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뭐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일단 뭐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저는 굉장히 좀 바쁜 일주일이 된 것 같고 네. 네, 그 금요일날 우리가 에토스 얘기를 하고 네. 방송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에토스 바로 그날 상장한 걸로 아는데 5시에 네, 맞죠. 맞죠? 혹시 들어가셨어요? 그때? 네, 근데 뭐 네. 보여주기식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당일 상장 코인은 네. 매수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만 원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네. 역시나 다를까 엄청 고가에 이제 체결이 되더라고요. 체결이 되고 나서부터 마이너스가 됐는데 지금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만 그 올라간 상승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업비트 네. 이제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많이 펌핑이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다른 거래소에는 이제 1달러에 상장이 되는데 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달러에 이제 상장이 됐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은 펌핑이 나오진 않았고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약 6,000% 성토 정도 펌핑이 네. 나왔다. 이번에 사실 중국계 코인들 아까 오프닝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크게 올랐는데 주말에 보니까 네오 같은 가스나 이런 코인들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네, 아무래도 네. 비트코인 골드가 좀 중국계 코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좀 자리 잡고 있는 네. 코인이다 보니까 그런 코인들, 비슷한 코인들이 이제 중국계 같은 코인들이 덩달아서 이거 뭔가 중국계 네. 관련 코인들이 뭔가 이슈가 있나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좀 상승을 했을 뿐이지 뭐 중국에 관련해서 뭐 좋은 소식이 있다거나 뭐 호재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어제 또 영국에서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감세안을 좀 적용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나 좀 금리 인상에 대한 탈피를 하고자 트러스 총리 가 어떻게 내놓은 방안이었는데 그 부분이 좀 실패를 하면서 50일 만에 사임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좀 들었어요. 이 부분도 좀 들으셨는지. 네, 그 네.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웃기죠. 이제 네. 자기들은 뭐 미국의 긴축 정책을 따라가지 않는다 하면서 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시장을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관련해서 특히 가스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고 네. 지금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서 갑자기 혼자 반대로 이제 꺾여서 버리다 보니까 네. 이제 경제가 화를 이제 무너질 뻔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죠. 네, 확실하게 이번에 수낵 총리로 좀 바뀌게 되면서 영국에서도 좀 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웹 3.0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우리 저번에 POW랑 POS랑 DPOS를 유일 전문가님한테 배웠어요. 네. 이번에도 웹 3를 배우면서 사실 웹 1.0, 네. 2.0, 3.0까지 왠지 배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3단계를 배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네. 그런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관련 네. 코인 뭐 플랫폼들 뭐가 있는지 좋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네. 많은 분들이 웹3 들으면은 네. 일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은 웹3가 이게 웹3가 뭐야? 이것도 뭐 NFT와 마찬가지로 뭐 먹는 네. 건가? 뭐 이러면서 잘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일단 웹3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웹3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웹1 1.0, 그리고 2.0, 3.0,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진화가 됐는지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림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처음에 이제 웹 1.0이라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만 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을 우리가 보는데 자료를 이제 사람들이 올립니다. 올리고 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읽기만 가는 읽기와 쓰기가 아니고 그냥 읽기만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다. 웹 1.0은 그렇게 굉장히 단순한 그냥 이런 네트워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정보 전달용인 거네요. 그죠. 그냥 우리가 정보를 그냥 보는데 그냥 보기만 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단순한 진짜 완전 그런 단순한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웹 2.0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아시냐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제 웹 3.0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의 상태가 이제 웹 2.0이라 보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읽기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읽기와 이제 쓰기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읽기와 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SNS가 많잖아요, 굉장히. 그쵸?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뭐 등등 엄청 SNS 이제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웹 2.0에서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았어요. 굉장히 자리를 잡고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죠. 진짜 스마트폰 하기 전에는 오로지 우리가 컴퓨터 들어가서 예전에는 메신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불편한 것도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런 이제 웹 2.0 같은 이제 계열의 이제 SNS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들이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이제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 확실히 웹 1.0에서는 어쨌든 읽기만 가능했던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한 방향으로서만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웹 2.0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웹 2.0이 나오고 나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활성화됐고 지금도 우리가 자주 이제 잘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좀 약간 조금씩 문제점이 나오고 이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조금씩 녹아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왜 2.0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더하고 탈중앙화식으로 해갖고 이제 3.0으로 넘어가는 시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웹 3.0이 우리 지금 시장과 관계가 어쨌든 있잖아요. 암호화폐 시장과. 그죠. 확실하게 주도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암호화폐 쪽이 웹 3.0에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이 있다면 일단은 우리가 웹 3.0이라면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라는 게 첫 번째 이제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이제 플랫폼들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게시물을 올리거나 우리가 뭐 온갖 그런 뭐랄까 이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은 소유권이 이제 그런 플랫폼 입장이 이제 하나의 중화된 이제 그런 플랫폼에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웹 3.0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플랫폼의 이제 소유권이 오로지 자기 자신이 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화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네, 그러면 탈중앙화로서 우리 웹 3.0이 좀 선두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좀 발전하려면 이런 웹 세계에도 같이 발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뭐 웹 2.0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문제점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된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수집하고 그 창출하는 그런 우리가 게시물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이제 회사에서 이걸 이게 독자적으로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죠, 그죠. 우리가 이런 영상들, 뭐 재밌는 영상들이나 뭐 짤이나 뭐 이런 플랫폼들, 글 같은 것도 우리가 올렸는데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닌 그런 플랫폼에서 오로지 독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두 번째로 좀 민감한 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많습니다. 굉장히 웹 2.0에서의 문제인 거죠? 그죠. 웹 2.0에서 좀 문제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이런 중앙화된, 집중화된 그런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은 개인정보 같은 게 한 번에 퍼져 나가게 된다. 뭐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도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무슨 플랫폼이나 어떤 거에 뭐 가입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상한 문자가 오고 막 전화가 오고 굉장히 뭔가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웹 2.0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웹 3.0으로 가는 길이다. 네, 그러면 웹 3.0이 웹 2.0보다 보안에 강하기 때문에 좀 그쵸. 암호화적으로 좀 시스템이 꾸려져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암호화, 당연히 암호화폐적으로 네. 암호화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해킹 당할 확률이 굉장히 거의 뭐 0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좀 뭐 이거는 뒤에서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카카오 이제 관련해서 문제가 좀 발생됐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 이용했으면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으면 왜 3.0 시대로 갔으면은 그쪽이 이제 중앙에 대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데이터가 다른 데 저장돼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이따가 그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웹 3.0이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웹 3.0이라고 네. 하면은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뭐냐면 요즘 뭐 빅데이터 하면서 굉장히 뭐 용이한 그런 네.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거나 뭐 유튜브나 뭐 다른 것도 검색을 해보더라도 네. 우리가 관련 뭐 관심이 있고 잘 찾아보는 그런 관련된 이슈성으로 네. 해서 좀 많이 맞춤형 이제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좀 편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온라인 쇼핑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물건을 봤으면은 이런 비슷한 물건 때문에 뭔가 모든 이게 제가의 정보에 맞는 그런 물건들이 쫘르륵 나오면서 네. 뭐 편리한 시스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뭐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들이 웹 3.0으로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지금 웹 3.0으로 네. 일단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네. 일단 시도는 안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좀 문제점들이 여러 네. 가지가 있고 그런 것들도 보완도 해야 되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장단점이 네.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에서 왜 3.0으로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제가 저번에 예전에 그 NFT라는 게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웹 3.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메타버스까지 웹 3.0으로 이어지는 그 길목 안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모든 정보랑 그런 데이터들이 다 나눠져 있는 블록체인 이제 돼 있는 기술들을 웹 3.0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이제 웹 3.0에 대해서 좀 개념을 먼저 네. 말씀드리고 그때 사실 메타버스랑 이제 뭐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 3.0에 대해서 좀 와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메타버스랑 이제 NFT에 대해서 그때 간단하게 먼저 네.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좀 깊게 들어가려고 왜 3.0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웹 3.0 얘기를 하면 시멘틱 웹이라는 얘기도 좀 들어봤어요. 이건 어떤 개념이에요? 시멘틱 웹 기술이라는 네. 게 일단은 그거 이제 설명 드리기 전에 웹 3.0에 네. 대해서 뭐 일단 간단하게 다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한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용이하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콘텐츠 이런 것들을 또 소유권을 자기가 오로지 가질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네. 정리를 드리고 시멘틱 웹 이제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방금 네, 좀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 왜 입장형에서는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뭐 FMC 뭐 일정 이런 네. 것도 검색을 하더라도 뭐 쓸데없는 내용 엄청나게 많고 막 굉장히 쓸모없는 네. 내용이 많고 막 우리 하나하나 다 눌러봐서 뭐가 나한테 맞는 내용인지 뭐가 나한테 좋은 내용인지 그런 것들 다 하나 일일이 사실 정보를 거르는 싸움인 것 같아요. 맞죠. 이제 네. 인터넷이 또 정보의 바다라고 하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나도 다 아는 내용인데 네. 이거는 좀 잘못된 내용인데 뭐 쓸데없는 내용도 있고 막 이상한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시멘틱 웹이라는 기술을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네. 자기한테 맞는 그런 필요한 정보를 좀 우리가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이거는 뭐 알고리즘에 기반한 기술인가요? 아니면 뭐 AI 서비스 같은 기술인가요? 어떻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딱 맞춰서 이렇게 제공을 하나요? 이것도 아무래도 알고리즘 네. 관련된 게 기술이겠죠. 시멘틱 웹 기술이라는 네. 게 왜 3.0에서 이제 필요 없는 정보를 자동으로 이제 제거를 해줘요. 그죠? 자동으로 제거를 해주고 네. 우리가 이제 저도 굉장히 기술을 보면서 신기했는데 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맞는 성향과 목적이 다른 이런 개인정보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하는지 네. 굉장히 찾아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하고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냥 구글 어플을 누르더라도 제가 원하는 제가 자주 보는 이런 기사들이나 뭐 관련 뉴스에서 딱 정보가 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슬슬 왜 입전형에서 왜 3전형으로 좀 넘어가는 추세이지 않은가, 이게 점점 우리가 실생활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굉장히 용이하고 지금까지 너무 편리하고 좀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발전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웹 1.0과 2.0 또 3.0까지 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면은 어떻게 정리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웹 1.0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그냥 생산자랑 소비자가 그냥 딱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딱딱 그냥 생산자 딱 있고 소비자 있고 오로지 읽기 읽기만 가능하다. 소유는 불가능하고 읽기만 가능하고. 근데 웹 1.0도 탈중앙화 방식입니다. 아, 정말요? 네, 탈중앙화 방식이라서 그것도 이제 데이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데 근데 뭐 좀 단점이 있다면 오로지 그냥 볼 수만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 답답하죠. 재미가 없고 그냥 오로지 읽기만 하고 이게 뭐 맞는 정보인지 뭐 아닌지도 모르고 맞아요. 심지어 우리가 뭐 다른 곳에 가더라도 뭐 댓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뭐 평점이라든지 뭐 그런 후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으니까 좀 많이 답답하고 아직까지는 초창기에 그냥 기술이다 보니까 좀 단점이 굉장히 많은 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입전형은 좀 많이 진화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읽기와 뭐 쓰기까지 하면서 콘텐츠는 이제 생산자인 동시에 우리가 소비자도 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생산자가 되는 동시에 소비자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뭐 SNS나 뭐 그런 어플들 보시더라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아직까지도 뭐 편리하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지만 소유를 하고 게시물을 이제 올리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안 되죠. 그렇죠.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좀 불편하고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그런 플랫폼에 문제가 이제 저장되어 있다 보니까 그 플랫폼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소유자는 나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음으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웹 3.0이 나왔다. 그렇죠. 네. 웹 3.0에 어쨌든 물론 그러한 단점들을 좀 극복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사실상 특별하게 좀 필요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카카오 얘기도 하시긴 했지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한쪽에만 올인했던 결과가 이 모두를 힘들게 한 결과를 좀 초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 이제 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제 카카오 관련은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굉장히 이제 연결고리를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먹통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카카오 이제 백업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왜 3.0으로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에 데이터가 이제 모여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으로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네 개로 분산이 된다 치면은 네 곳 중에서 한 곳이 예를 들어 뭐 문제가 생겼다. 나머지 세 곳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우리가 아무런 이제 불편 없이 다양한 이게 정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왜 3.0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 한 곳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혀 우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 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카카오톡 사태가 우리가 터질지 몰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터진 일에서 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쪽으로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웹 2.0의 문제점이 확연하게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웹 3.0에 대한 이제 장점이 탁 부각이 되면서 사람들이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해야 된다. 역시 블록체인 했으면 카카오도 빨리 넘어가야지 뭐하냐. 빨리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 국민이 좀 이용하는 이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문제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확 좋아지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보게 되고 왜 3.0이란 이런 것이구나. 왜 3.0을 도입을 했으면 정말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인정을 받게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그럼 웹 3.0의 장점을 좀 알아봤는데 만약에 단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단 그 전에 왜 3.0이 좀 플랫 이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 3.0이 좀 필요한 이유는 일단 창작자 중심의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의 안전성과 이제 의존성을 우리가 오로지 그런 플랫폼에 의존을 해야 돼요. 거기서 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잘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웹 3.0을 이용하게 된다면 네. 개인정보나 뭐 그런 서비스 자체를 안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분산원장의 블록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좀 안전하게 우리가 게시물, 우리가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그런 창작 이제 작품들을 디지털 작품들을 좀 유리하게 좀 잡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3.0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귀찮은 점이 있겠죠. 그전에는 어떤 게요? 중앙화된 시스템이었었는데 네. 뭐 플랫폼에서 알아서 이제 뭐 업데이트하고 잘 관리를 해주잖아요. 관리해주는데 왜 3.0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소유권은 오로지 저희에게 있어요. 이제 NFT 기술 도입함으로써 네. 제가 이제 본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서버를 직접 운영을 해야 돼요. 결국 운영을 네. 해야 되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사람들 이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귀찮고 좀 불편한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이 아 나는 그냥 왜 입전형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그냥 맡기는 게 편한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나는 뭐 맡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좀 귀찮더라도 수익을 좀 높이고 오히려 소유권을 내가 갖고 내가 잘 관리를 해서 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내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원하지 않는 분들은 내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 웹 2.0처럼 계속 이렇게 혼동이라고 하나요? 같이 공존하면서 이게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2.0이랑 3.0이라. 네네.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예를 들어 2.0에서 3.0으로 다 넘어가요. 넘어가고 사람들이 3.0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거기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서 우리가 그 코인으로 거기서 뭐 보상을 받고 네. 뭐 결제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플랫폼을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쪽에는 플랫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은데 여기서 나는 오로지 2.0에서 남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수익성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네. 면에서 있다 보니까 4.0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단점은 또 있나요? 네, 다른 단점 좀 네.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플랫폼 네. 같은 경우는 뭐 개발진 따로 있고 회사가 형성돼 있고 그런 뭐 기술팀이 있다 보니까 네. 발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개인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좀 플랫폼들의 발전 속도가 확실히 좀 더디겠죠. 발전이 되긴 되더라도 좀 더디는 면도 있을 거고 뭔가 그런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가 디지털 이제 작품들을 내놓는 그런 입장에서 네.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자취를 감치고 좀 뭔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 그 정도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웹 3.0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가 당연히 코인에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한 건데 네, 맞습니다. 웹 3.0과 관련된 코인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살짝 말했는데 폴카닷도 관련 코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웹 3.0 관련 코인이 네. 사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제가 일단은 뭐 간단하게 좀 네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 폴카닷 그리고 체인링크, 세타나 네트워크, 비트토렌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업비트에 좀 있는 네. 여러분들 자주 보시는 그런 관련된 네. 코인들만 좀 집어왔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좀 가지고 오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고 저게 뭐야 뭐 저런 것도 있었네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냥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빠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업비트 위주로 여러분들 자주 보실 수 있는 코인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차트까지 봐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일단은 웹3 코인에 대한 역할이 있겠죠. 결국은 네. 우리가 이 웹3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야 블록체인 기술 한다는 건데 우리가 가진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은 그냥 뭐 단기 투기성이다 뭐 쓰임새가 아무도 없다 그냥 뭐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번에 이제 NFT 뭐 메타버스 뭐 관련된 개인 이제 코인들도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런 것들도 다 웹3 관련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웹3 이제 코인의 역할이 있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웹 3.0 플랫폼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달러나 원화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코인, 웹 3.0 관련된 코인으로 그 플랫폼 안에서 화폐로서의 기능을 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참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데 우리가 뭐
게시물을 올리거나 게시물을 뭐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뭔가 금전적으로 보상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보상을 아, 그 코인으로서 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아니 스테이킹인가요? 스테이킹? 네. 스테이킹과는 좀 많이 다른 많이 달라요? 네, 다른 네. 다른데 그냥 어쨌든 보상인 건데 물론 우리가 활, 그 웹에서 활동하는 것을 코인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뭐 예전에 혹시 뭐 그 싸이월드라고 아시나요? 네, 싸이월드 알죠.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뭐 노래를 뭐 구매하거나 뭐 BGM 구매하거나 뭐 아바타를 사거나 이러면은 네. 도토리라는 그런 네. 이제 그게 필요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NFT 이제 기술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화폐로서 사용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을 그냥 NFT 기술을 시켜서 우리가 화폐로 사용한다. 네,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특징도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플랫폼에서 네. 우리가 웹3 플랫폼에서 주식과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아, 네. 이제 그 플랫폼이 있어서 결국은 그런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측정이 되는데 그 코인의 이제 주가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플랫폼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다면 그 관련 코인들은 또 떨어질 것이고 아, 그렇죠. 계속 발전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코인을 우리가 네. 매수를 해야 되니까 수요도가 올라가면서 또 금전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웹 3.0 코인들 중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네. 뭐 네 가지 코인 먼저 말씀드리고 네. 굉장히 뭐 웹3 관련된 코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 뒤에서 좀 투자 관점인가 뭐 그런 웹3 관련 코인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아까 폴카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폴카다는 뭐 우리가 뭐 하는 코인이냐 좀 메이저 코인인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네, 나름 맞아요. 이제 10위 안에 드는 코인잖아요. 네. 근데 이 코인이 뭐 사람들이 뭐 꼴까닥으로 네? 또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꼴까닥? 많이 차트가 안 오를 때. 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붙여서 얘기하려 네. 하는데 뭐 이런 코인도 다 하나하나 보면은 100살 뜯어보면은 다 하나하나의 쓰임새가 있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더라도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처음부터 볼 때는 이게 네. 무슨 소리야? 무슨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뭐 네. 데이터를 상호작용하고 뭐를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우리가 데이터를 그냥 이 암호화폐 세계랑 밖에 이제 세계랑 좀 간단하게 연결해 주는 그런 데이터 네. 교차 전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그렇게 네. 뭐 이렇다 할 쓰임새는 사실 없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형태가 아직은 없지만 사실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은 코인이다. 그렇죠. 뭐 네. 기술력이 아무래도 좋고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이 좀 좋다 네. 보니까 그런 가치가 계속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두 번째로 좋게 보이는 코인인데 잠시만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좋게 보는 코인인데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중장기 타점으로 많이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네.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항상 체인링크 여러분들이 중장기 투자로 가져가셔도 좋다. 차트가 정말 괜찮고 앞으로 발전하더라도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적 이슈라고 이제 특징적이라고 하면은 이 오라클이라는 시스템인데 네.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완전 온체인과 이제 오프체인 외부와 내부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같아요. 완벽하게 네. 이제 이벤트 뭐 지불 방법도 우리가 전송을 할 수 있고 여기 안에서 왜 3.0 안에서 스마트 개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코인이다. 지금 대표적으로 3.0이라고 하면은 이 체인링크 말고는 딱히 사실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코인으로는 또 세타 토큰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세타 토큰은 특징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 세타 토큰 같은 네. 경우는 두 가지로 또 나뉘어지죠. 이 세타 토큰과 세타 퓨엘 여기 안에서 나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비디오 스트리밍 이런 플랫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제 세타 네트워크 안에서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들을 이용하는데 쓰는 이 코인이 세타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또 쓰이는 코인 토큰이 이제 세타 토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제 화폐로서의 작용을 한다 그랬는데 네. 그 안에서 화폐로서 작용을 하려면 결국 이 토큰들을 구매를 하고 우리가 이 비디오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다음 코인도 있나요? 네. 마지막은 이제 네. 비트토렌트인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욕좀 욕을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왜요? 굉장히 네. 많이 급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한 얼마 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함으로써 움직임이 거의 없는 코인인데 비트토렌트 혹시 역전 코인인가요?
역전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데 0.00 몇 보니까 역전이라고 하기도 뭐였고 하여튼 뭐 분자 코인, 원자 코인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뭐 굉장히 쪼개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8공유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영화 불법으로 이제 영화도 다운 받을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혹시 그 우리가 아는 토렌트 그건가요? 네, 그런 이제 플랫폼 비슷한 이제 8공유 네. 플랫폼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우리가 뭐 영화를 다운 받거나 네. 뭐 드라마를 다운 받거나 그런 데 쓰이는 토큰이 이제 비트토렌토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화폐로서의 이제 개념 작용이 네. 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게시물을 올리더라도 그거를 네. 사람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게 비트토렌트 토큰으로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일님께서 쭉 해주신 얘기가 웹 3.0이 저는 어쨌든 되게 장점이 많은 플랫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하는 데도 관심이 좀 생길 것 같은데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웹 3.0에 투자하면 좀 좋을까요? 그렇죠. 이제 왜 3.0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네. 뭐 블록체인 기술에서 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뭐 나 좀 네. 알려줘라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우리 같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뭐 이용하잖아요. 네. 그 안에서 왜 3.0 코인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왜 3.0 관련 상장 지수 펀드 이제 ETF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인데 왜 3.0에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뭐 관련 회사들이나 주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네. 투자를 하게 되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럼 혹시 웹 3.0에 관련한 ETF는 미국 쪽에 있나요? 미국 쪽도 있는데 오늘은 네. 가지고 내용은 좀 국내 주식 와, 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외국 해외 주식은 잘 안 네,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좀 국내 주식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 주식 위주로 갖고 왔고 네. 첫 번째로 먼저는 3.0 뭐 코인들 아까 제가 그 네 가지 소개해드린 코인들 말고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못한 내용은 좀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왜 3.0 관련 코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랑 NFT 관련된 코인들도 다 왜 3.0에 관련된 코인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메타버스 NFT 하면은 바로 나와야죠. 네, 뭐 네.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그리고 P2E세트의 대장,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파일코인,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토렌토와 같이 이제 파일 분산형 시스템 뭐 네. 거기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플로우, 코스모스, 카바, 스팀까지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파일코인 재밌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파일코인 네. 최근에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슈가 어떤 게 있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좀 네, 갔다가 네. 방송에서 아, 네. 말씀드리고 네. 파일코인 이거 말고 일단 메시지에 대해서 네. 좋은 쪽으로 알겠습니다.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문제, 뭐 네.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국내 쪽에서는 어떤 주식에 좀 투자해 보면 좋을까요? 종목이 있나요? 네, 일단 왜 네. 3.0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네.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국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그리고 맥스트 위메이드는 뭐 아시죠? 다루고 있어요. 위믹스 네. 코인 발행한 회사고 그리고 컴투스 이제 넷마블 등등이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이제 주식들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좀 게임에 관련된 그런 좀 P2E 섹터? 그죠. P2E 네. 섹터에서 관련된 것들도 많고, 왜냐면 컴투스, 위메이드, 뭐, 넷마블, 맥스트 같은 경우는 다 네. 게임에 관련된 주식들이고, 아무래도 그런 쪽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도 결국은 게임이잖아요. 네. 그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그런 아이템들을 NFT화에서 저장이 이제 분산되어 있고, 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웹3 관련된 코인인데 그런 것들 이제 그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웹 3.0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고 좀 더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봐주신 네 가지 코인들 차트만 간략하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네. 차트를 이제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 폴카닷을 먼저 제일 먼저 봐드리도록 할게요. 폴카다 같은 코인은 일단은 제가 주봉상으로 차트를 좀 집어왔습니다. 지금 뭐 이런 웹 3.0 관련된 코인들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단타를 친다거나 뭐 스윙을 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런 코인들은 우리가 제가 가치 투자라고 하죠. 좀 중장기적으로 네. 조금씩 모아가면서 추후에 웹 3.0이 발전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보는 이제 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주봉상 제가 흐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주가 보이시나요? 주가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조금씩 횡보하는 라인에서 벗어나고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 RSI 제 보조 지표, 이 RSI 차트를 갖고 왔는데 RSI 보조 지표를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코인스쿨에서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겠어요. RSI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RSI가 올라간다. 이거 뭐라 했어요? 상승 다이버전스죠. 네. 상승 다이버전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로므로 인해서 폴카다 지금 메이저 코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수요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그럼 지금 저가 매수하는 매진 물량이 좀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차트 쪽 관점으로 왔을 때 쌍 네. 고점을 찍고 지금 바닥 부분에까지 네. 왔어요. 여기 횡보하는 라인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카운팅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죠. 근데 거래량은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은 조금씩 메말라가고 있지만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놓은 여기 이제 횡보하는 라인 있잖아요. 횡보하는 라인의 부근에 왔을 때는 거래량이 어마무지하게 터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단기적으로 뭐 10% 떨어졌어요, 20% 떨어졌어요, 뭐 지금 얼마 손실 중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시가총액 무조건 코인들 그리고 이런 좋은 섹터들 발전하고 있는 코인들은 미래적 관점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시고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고 나중에 우리 상장량 좀 더 발전되고 좋게 흐름이 가면은 여러분이 그때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남은 차트들은 무료 방송에서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2부에서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